16년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해온 코리안 메이저리거 추신수가 남은 선수 생활을 한국에서 이어가겠다며 귀국했습니다. 25일 추신수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는 앞서 메이저리그 8개 구단의 제안은 제쳐놓고 구 SK와이번스인 신세계그룹 이마트와 연봉 27억에 계약을 전격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KBO 리그 역사상 7번째 해외파 특별지명 계약이며 연봉 액수는 이대호의 25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액인데요. 23일 추신수의 한국행이 보도되면서 추신수는 그가 계약한 연봉 27억 중 10억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야구 팬들은 환영하며 추신수의 활약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신수가 한국행을 택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추신수는 앞서 메이저리그의 8개 구단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신수는 자신이 불혹을 앞둔 나이 탓에 계약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 구단의 긴축 재정의 영향 또한 무시하지 못해 많은 젊은 선수들도 예년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자 한국에서 새 시작을 해보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추신수는 자신의 SNS에 남긴 장문의 글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야구를 시작했으며 언젠가는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꿈을 늘 마음에 간직해왔다며 이제 행동으로 옮겨 인생의 새 챕터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심정을 전했습니다. 25일 추신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짧게 진행된 인터뷰에 이 시기에 한국에 오는 게 20년 만인 것 같다며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현재 놓여진 상황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생각했을 때 후회를 덜하는 선택을 하고자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남겨두고 온 가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추신수는 개인적인 목표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 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 프로야구가 주춤할 때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성적에 대해서는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을 때처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우승에 대한 다짐을 묻는 취재진의 미국에서 못해서 한국에서 하려고 왔다며 재치있는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에 대해서는 실력이 돼야만 대표로 나가는 것이라며 섣부르게 말할 수 없지만 성적이 좋고 실력이 되면 당연히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추신수는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가진 뒤 곧바로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